네,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이죠. 공채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심으로 하반기 공개 채용에 함께 대비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플랜드의 이민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어딜까요? 먼저 쏙쏙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제과 제빵 브랜드라고 나왔는데요. 진짜 빵은 맨날 먹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매일매일. 아, 그렇죠. 아침부터 저 그렇죠. 아, 머릿속에 좀 빵 생각이 났었거든요, 오늘 사실은. 예. 어딜까요? 우리 제빵 산업을 좀 선도하는 곳이라면은 그 몇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가장 많이 매일 들르는 빵집이 아닐까. 아, 그래요? 느낌이 그런데 왠지 어딘가요? 왠지 느낌 그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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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만한 그런 기업인데요. 혹시 네. 국진이 빵이라고 기억하세요? 국진이 빵이요? 예, 예. 예. 그 빵에 나왔던 예, 그런 기업입니다. 네. 예, SPC 그룹이라는 기업인데요. 예, 그 브랜디 빵에 속해 있는 그룹, 그룹이기도 하죠. 네. 네. SPC 그룹 사실 방송 전에 우리 막 얘기 나눴잖아요. 정말 너도 나도 이 브랜드 좋아, 저 브랜드 좋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한 점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일반 전화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181,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SPC 그룹 속에는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요. 네.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SPC 그룹은 1945년에 창업을 했고요. 60여 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1등 식문화를 선도하는 식품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삼립식품이라던가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등의 계열사를 통해서 프랜차이즈와 브랜드빵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싱가포르에 진출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 저 너무 좋아하잖아요. 빵 진짜. 아메리카노 한 잔에 빵 딱 먹으면 속이 든든한데요. 네. 해외에도 이제 많이 진출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SPC 그룹. 해외 진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룬 상태인가요? 예, SPC 그룹의 계열사 중에 파리바게트는요. 네. 국내 베이커리 최초로 중국 백호점을 돌파를 했고요. 베트남의 3호점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현재 해외 시장에 집중해 박차를 가하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과제빵 및 프랜차이즈 업계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해외 진출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구직자분들 정말 관심 가실 만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 드는데 자, 이번에 SPC 그룹 가장 중요한 소식이죠. 채용 소식 나와 있어요? 네. 하반기 신입 공채 중인데요. 삼립식품,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SPL 등 각 계열사별로 모집 직무와 우대 전공사, 근무 지역이 다른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통 자격 요건으로는 4년제 대학기 졸업자 및 2014년도 2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그다음에 공인 어학 성적 기준이 있는데요. 토익 700점, 토익 스피킹 5급, 오픽 IM, HSK 5급. 이 중에서 한 개 이상 충족하면 되시고요. 기타 외국어는 별도 회사 평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자, 어학 성적 기준이 눈에 띄는데 아무래도 해외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학이 좀 중요할 수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각 직무별로 영어와 중국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예,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빨리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데요. 접수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네, 11월 1일 금요일 23시까지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예. 자, 이제 서류 접수하기 전에 자소서 항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자소서 항목을 보니까 총 5가지입니다. 네. 뭐 첫 번째 가장 어려웠던, 도전했던 경험들을 기술하시는 거고 네. 자신의 강점이라던가 단점이 무엇인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들, 그다음에 지원한 동기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항목들입니다. 아, 비교적 쉬운 항목이긴 한데요. SPC 인재상은 열린 마음으로 고객 중심, 창의적인 도전, 동반 성장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기반해서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해 주시는데요.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한 핵심, 직무 역량을
확인을 하시고 직무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인지하신 다음에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서류 전형에서 이 자기소개서 항목까지 살펴봤는데 서류 전형 후에 전형 단계도 궁금해요. 어떤 단계 거치게 될까요? 네, 서류 전형 후에 인적성 검사를 보시는데요. 인적성 검사를 합격하시면은 1차 면접이 진행됩니다. 1차 면접 때 관능 검사라던가 디자인 역량 검사, 외국어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통과가 되시면 2차 면접, 그다음에 최종 면접을 보신 다음에 건강 검진을 통해서 최종 합격되시는 예,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자,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능 검사, 디자인 검사, 이게 어떤 거예요? 뭐 관능미를 뽐내야 되는 관능 검사. 네, 그렇게 들릴 수 있겠는데요. 예, 예. 다른 기업하고는 차별화되고 있는 그런 특이한 평가 방식입니다. SPC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바로 음식의 맛과 향을 구분할 수 있는 미각 및 후각 능력 테스트인데요. 매장 사업에 필요한 공강 지각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이를 검증하는 과정이 바로 역량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점수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치에 넘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감기에 걸리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2차 기회를 드리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외에 1차 면접에서 심층 면접을 보시게 되는데요. 예, 3인 1조로 진행이 되고 회사 관련 공통 질문이라던가 영어 질문, 프리토킹 등의 질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3명 정도 들어오셔서 예, 면접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미각 후각 능력 테스트는 그러니까 점수화가 되는 게 아니라 통과, 비통과 이렇게 나뉘는군요. 참고하시고요. 1차는 심층 면접이면 2차 면접은 인성 면접으로 이루어지나요? 최종 면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면접은 인성 면접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네. 임원 면접이긴 한데요. 레포트 과제를 미리 드리고 원페이지로 작성해 오시면 레포트를 임원분들에게 1, 2분 정도 발표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한 3, 4분 정도 갖는다고 합니다. 예, PT 면접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3인 1조로 진행이 되고 전공 질문이라던가 직무 관련 질문들을 진행이 되는데요. 네. 임원분들이 기업 내에서 무척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예, 짧은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얼마만큼 예, 어필하고 흥미를 이끌어내냐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면접으로 역량을 평가하게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면접이 진행되시는데 최종 면접이 인성 면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계열사들의 대표 이사들이 면접을 보게 되는 형식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질문들이 올라있을까요?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주시죠. 자, 경쟁 업체 아르바이트 경험 불리한가요? 그래요. 경쟁 업체 있잖아요. 거기 저 있잖아요. 땡땡이 예. 있죠. 예. 근데 이력서 상에 이제 아르바이트 사항을 적는 기자란이 있습니다. 전형 시에 SPC 그룹 브랜드 계열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타사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한다거나 그렇죠.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그렇구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주로 거기도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불이익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궁금증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주세요. 채용 설명회 계획이 있나요? 주셨네요. 예,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10월 24일 전남대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고려대, 연세대, 한국외대, 경희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채 X파일 오늘은요. SPC 그룹의 기업 소개, 채용 소식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플랜드의 이민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